플립4에어 폴드4까지 유출됐다. 새로워진 디자인과 새로 들어가는 기능,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힌지와 가벼워진 무게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립4 유출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아직 출시까지 조금 시점이 남았다 보니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큰 틀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폴드4도 비슷합니다. 거의 큰 틀은 다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폴드4의 디자인부터 새로 들어가는 기능, 다양하게 바뀐 점들, 그리고 가격과 출시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알아볼 거 디자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디자인상으로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화면 비율의 경우 내부적으로 다양한 비율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기존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폴드3의 비율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비율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리뷰했던 중국 폰이죠. 오포의 파인드 N의 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용해볼수록 굉장히 좋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율이냐? 짠! 바로 이런 비율인데요. 자, 이 정도의 비율이 돼야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제 일반 스마트폰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접었을 때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일반 스마트폰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아이폰 비율이고요. 이게 오포 파인드 N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냥 일반 스마트폰처럼 커버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Z Fold 3 같은 경우에는 화면 비율이 이제 접었을 때 굉장히 세로로 길쭉한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오포 파인드 N 같은 경우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때 이 화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로 영상 볼 때는 정말 최악입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볼 때 상하로 레터박스가 굉장히 크게 생기기 때문에 버려지는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영상 볼 때 빼고는 좋아요. 자, 그리고 이 Z Fold 4 같은 경우에는 S펜을 당연히 또 지원을 하는데, 기존 Z Fold 3와는 다르게 이제 슬롯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현재까지는 Z Fold 4에도 이렇게 S펜이 내장되어 있는 슬롯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Z Fold 3처럼 이렇게 외장펜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출은 뭐 비슷할 거다, 또 다른 유출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포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이 아닐까.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7.5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19인치,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크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Z Fold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 이 부분에 이제 UDC라고 해가지고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여기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Z Fold 3에 들어간 UD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쓸모고요. 자, 이거를 셀카를 한번 찍었는데 짜잔, 화질 자체가 거의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휴대폰으로 찍은 거의 한 2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그런 품질을 보여주거든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저기 다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완벽히 또 티가 안 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도만 살짝 틀어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기술 과시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옵션이었고요. 삼성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은데도 여기에 넣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냐? Z Fold 3 같은 경우에는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굉장히 고사양의 카메라가 짜잔,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셀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찍을 때 이걸로 찍으면 굉장히 고사양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쪽에 있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걸 넣을 수 있는 이유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젠1을 조금 개량한 젠1 플러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UTG라고 하죠. 유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요, 아캄 UTG 혹은 슈퍼 UTG라는 명칭과 함께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면 뭐가 좋아지냐? 조금 더 단단해지고요, 품질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S펜을 같이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깨지는 일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힌지를 통해서 무게를 크게 낮추고요, 방수뿐만 아니라 방진 기능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용화된 폴더블 폰 중에서 방수 기능이 들어간 거는 갤럭시 Z Fold 3와 갤럭시 플립 3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방진까지 때려 넣는다, 한 번 더 기술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Z Fold 4가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전작과 같은 4400mAh 수준으로 보이나 업그레이드 된다 한들 아주 소폭만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 곤란해졌거든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일부 발트 연안 국가에서 Z를 빼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침공 초기부터 이제 뭐 탱크라든지 이런 장비에 Z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체로 이제 러시아의 승리를 좀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래서 Z를 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건 가격인데요. Z Fold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9달러로 출시가 되었고, Z Fold 3는 조금 더 낮은 1,799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Z Fold
4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얼마가 가장 유력하냐? 바로 1599달러입니다. 이는 하나로 한 179만원 정도 되고요. 지폴드3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고가가 199만원이었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낮아진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볼 건 출시일인데요. 지폴드2는 9월에 출시되었고요. 지폴드3는 8월에 출시되었는데 때문에 지폴드4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출시한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특히 아이폰보다 몇 주 정도 더 일찍 출시하는 그 삼성의 전략,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쯤 보통 출시를 하기 때문에 진짜 늦어도 9월 첫째 주, 빠르면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출시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지폴드4가 출시될 때 지플립4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8월 혹은 9월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얼마 전에 지플립4 영상과 함께 오늘 지폴드4 유출 영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진 플립처럼 클램쉘 방식의 폴더를 포는 플립4가 이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으나, 그런데 이제 폴드4 같은 경우에는 파인드 N이라는 강력한 적수도 등장했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작과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출되지 않은 제대로 된 큰 한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간이 좀 흐를수록 오포 파인드 N 같은 접었을 때도 쓰기 좀 편한 이런 비율로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높아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한번 좀 참고해주세요. 기존에는 이렇게 세로로 접는 방식이었다면 접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게 되면 요 반틈이 이제 비율이 되기 때문에 가로로 좀 더 넓어진 커버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 스마트폰이랑 비율이 더 비슷해질 거기 때문에 오포 파인드 N 같은 비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펼쳤을 때 영상 보기에도 더 좋은 그런 화면 비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접었을 때 이런 틈이 없이 평평하게 요즘 나오는 중국 폰들처럼 이렇게 접혔으면 좀 좋겠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내구성은 좀 좋아진다니까 다행이고, S펜 수납까지 가능한 디자인으로 나오면 제 생각에는 이 지폴드로는 거의 완성형이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폴더블폰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건데 지금처럼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좀 독주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만들어 봤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엠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